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루 20분 기타 실력을 최대한 빨리 늘게 하는 연습법, 그렇죠? 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스케일을 연습한 다음에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을 알려드릴까 이 생각을 좀 하다가, 아 그러면 진짜 기타에서 아주 중요한 스케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 KGD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KGD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표도 제가 아마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자, 올렸는데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펜타토닉 스케일을 함께 첨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표시는 펜타토닉 스케일이고, 그 다음에 V자 표시는 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KGD 시스템은 C형, A형, G형, E형, D형 이렇게 다섯 개의 폼이 있어요. 물론 모든 키는 그렇게 다섯 개의 폼이 있는 거예요, 기타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연습하는 게 항상 뭐예요? C 메이저 스케일이죠. 그래서 C형 C 메이저 스케일, A형 C 메이저 스케일, 그 다음에 G형 C 메이저 스케일, E형 C 메이저 스케일, D형 C 메이저 스케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뭐 F를 가지고 따지면 F, C형 F 메이저 스케일, 그 다음에 A형 F 메이저 스케일, 이런 식으로 G형 F 메이저 스케일, 이런 식으로 다 12개의 키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C형 C, 일단은 C키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F키를 가지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G키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12개의 오도 사이클 따라가지고 12개를 가지고 다 연습을 하면 좋겠지만,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만 일단은 해야 돼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아시겠죠? 그거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C형 C 메이저 스케일. 일단 C 메이저 스케일을 기본으로 잡자고요. 자, C가 지판에 어디 있어요? 자, 지금 제가부터 얘기하는 것은 줄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2번 줄에 있죠. 그 다음에 쭉 가면 몇 번 줄에 있어요? 5번 줄에 있죠. 그 다음에 3번 줄에 있죠. 그 다음에 1, 6번 줄에 있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다음에 4번 줄에 있어요. 그게 도의 C의 위치예요. 그럼 거기를 루트로 잡아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스케일을 쳐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에 있다고 했어요. 2번. 2번 다음에는 5번이에요. 5번 다음에는 3번이에요. 3번 다음에는 1번과 6번이에요. 그 다음에 1번, 6번 다음에는 4번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2번 여기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쳐볼게요. 도레미파. 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 그죠? 이건 무슨 블럭이겠어요? 그러면 2번 줄을 루트로 하는 메이저는 미파솔 블럭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파솔 하니까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미파솔 블록을 쓴다. 그러면 우리가 미파솔 블록에서 사용되어지는 펜타토닉은 몇 번형이라고 했어요? 제가 몇 번 누차에 강의했는데 여러 차례. 그것은 펜타토닉 4번형이에요. 펜타토닉 4번형. 자,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미파솔 블록은 펜타토닉 4번형을 쓴다. 그러면 펜타토닉 4번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미, 솔. 자, 펜타토닉은 도레, 미, 솔, 라만 쓰는 거죠? 그러면 미, 솔, 라, 도, 레, 미, 솔, 라, 도, 레, 미, 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솔, 미, 레, 도, 라, 솔, 미, 레, 도, 라, 솔, 미. 그죠? 그래서 펜타토닉 4번형이 미파솔 블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연습을 했어요. 자, 2번 다음에 어디라고 했어요? 5번이 됐죠. 자, 그러면 얘는 A형 C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그죠? 모양이 이렇게 잡으면 A 모양이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잡으면 바레를 쳐주면 어떻게 돼요? C 키가 되는 거예요. C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2번에 잡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와야죠. 그죠? 자, A형 C 메이저 스케일. 자, 그럼 여기에서 펜타토닉 몇 번이 나와요? 아까 4번이 나왔으니까 5번을 루트로 하는 메이저는 펜타토닉 5번형이 나오는 거예요. 펜타토닉 5번형. 자, 손가락 보셔야 돼요. 1, 3, 1, 3, 1, 4, 1, 4, 1, 3, 1, 3이에요. 자, 여러분들 표 띄워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치는데 제 손가락을 참조해가지고 여러분들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 아니고 1313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펜타토닉 5번 스타일. 왜 그러냐면 테크닉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비브라토도 걸기가 애매하고 그 다음에 밴딩을 걸기가 쉽지 않잖아요. 새끼손가락으로 밴딩 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3번 손가락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밴딩 걸기가 쉽잖아요. 비브라토 좀 쉽고.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2번, 5번,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이제. 3번형은 G형이죠. 자, G 모양은 요런 식으로 모양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바레를 쳐주면, 뭐 같아요? G형 C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G형 C 메이저 스케일. 그러면, 자, 3번이면, 여기죠. 여기서부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얘는 라, 시, 도 블록을 쓰고 있네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죠? 3번 줄을 루트로 하는 메이저는 라, 시, 도 블록을 쓴다. 그리고 얘는 펜타토닉 1번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라, 도, 레, 미, 솔, 라, 도, 레, 미, 솔, 라, 도.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번 줄을 루트로 하는 메이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라, 시, 도 블록을 쓰고 그 다음에 펜타토닉 1번형이다. 자, 5번, 아니 4번, 5번, 1번. 당연히 2번, 3번이겠죠. 그죠? 자, 루트가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자, 6번과 1번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2, 4, 1, 2, 4, 1, 3, 4, 1, 3, 4, 2, 4, 1, 2.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펜타토닉이 몇 번이라고요? 자, 6번과 1번일 때는 펜타토닉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보세요. 자, 마지막 여기 그죠?
4번 노트에 있잖아요. 자, 이 4번 노트는 펜타토닉 몇 번형이 들어가겠어요? 펜타토닉 3번형이고, 자, 어떤 블록을 썼는지 볼까요? 여기 파솔라시도 레미파. 아, 레미파 블록 쓰네요. 파미레도시라솔파미레도시라솔 파미레 레미파 블록이야. 레미파솔라시도 그죠? 레미파 블록을 쓰고 있죠. 그러면 자, 레미죠. 레미솔라도레미솔라도레미 그죠? 요 모양. 펜타토닉 몇 번? 3번 영역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번 줄을 노트라는 것은 미파솔 블록이고 펜타토닉 4번이다. 그 다음에 5번 줄을 노트라는 것은 솔라 블록이고 펜타토닉 5번이다. 여기 3번 줄을 루트라는 것은 라시도 블록이다. 그죠? 펜타토닉 1번이다. 그 다음에 16으로 된다. 그죠? 이것은 시도레 블록이고 펜타토닉 2번을 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4번을 기준으로 할 때는 얘가 레미파 블록을 써가지고 펜타토닉 3번이 들어간다. 요걸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은 것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응용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응용 단계가 아니에요. 응용을 할 수가 없고 지금은 연습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2번일 때에는 4번 펜타토닉, 그 다음에 여기 5번일 때는 펜타토닉 5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줄일 때는 펜타토닉 1번, 여기 1번, 6번일 때에는 펜타토닉 2번, 여기 4번 뉴트일 때는 펜타토닉 3번.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이것만 연습하냐? 아니잖아요. 제가 뭘 연습을 했어요? F를 연습하고 G 키를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M만 하면 다 돼요. 자, F가 어딨어요? 한두 배만 해볼까요? F. 어차피 다 제가 띄워줄 테지만, 여기가 F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여기서부터. 그죠? 자,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고요. 맨 처음에 아까 순서가 2, 5, 3, 1, 4였잖아요. 그죠? 2, 5, 3, 1, 4. 당연히 여기 F도 있어요. 여기. 그죠? F. 자, 4번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F가 있고. 그죠?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일단 아까 우리가 2번부터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얘를 도로 생각해야죠. 그러면 도, 레, 미, 파, 솔. 미, 파, 솔 블록이에요. 그죠? F 메이저. 도, 레, 미, 파, 솔, 파, 미, 레, 도, 시. F를 도로 생각하니까 도레미파솔파미레도시다솔파미레도시다 솔파미파솔 블록. 그죠? 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 그럼 얘가 몇 번이에요? 펜타토닉 4번이에요. 그래서 미솔라도레미솔라도레미솔 이런 식으로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이거 다음에 이 다음에 아까 뭐랬어요? 5랬죠. 자, 5. 그죠? 자, 5. 이게 A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 모양이잖아요. 요 모양. 자, 요거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잡기 어려우니까, 자, A 모양처럼 생겼지만 얘를 이렇게 발을 하나 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A형 F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형 F 메이저 스케일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펜타토닉 몇 번형이 들어가요? 얘는 자,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면 F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도로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 블록이죠. 시라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솔라. 그죠?
여기 5번형이 들어가는 거. 5번형 솔라 도레미 솔라 도레미 솔라. 아시겠죠? 방금 전에 여기서 4번형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5번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5번형은 펜타토닉. 자, 5번이 근음이면은 펜타토닉 5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어요? 아까 얘기한 여기 3번 노트가 나오겠죠. 그죠? 2, 5, 3이니까. 그죠? 여기 3번. 그럼 얘를 도레미 파솔 라시 도블럭이죠. 라시도 도시라 라시도블럭을 이용하고 있죠. 라시도블럭. 그러면 라시도블럭을 이용하는 게 뭐예요? 펜타토닉 1번형이에요. 3번 줄을 루트로 할 때는 펜타토닉 1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D마이너 펜타토닉 1번으로. 왜냐면 F메이저하고 D마이너는 나란한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F가 여기 있어요. 그럼 또 어디 있어요? 1,6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6. 이건 시도의 블럭이죠? 그죠? 아까 라시도니까 얘는 시도의 블럭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요? 16이니까 여기 그죠? 시도레 이런 식으로 8을 도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얘가 몇 번 펜타토닉이에요? 시도레는 2번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다. 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영상을 찍을 때에는 조금씩 헷갈릴 때 가끔씩 저도 모르게 헷갈려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F키도 D마이너도 그쵸? G키도 마찬가지예요. G키도 여기가 G잖아요. 아, 여기가 G니까 당연히 뭐예요? 펜타토닉 4번이 들어오겠죠. 그죠? 펜타토닉 4번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 아이고 이런 식으로 펜타토닉 4번에 들어오죠. 아시겠죠? 왜냐면 도레미파솔파미레도시라솔파미레도시라솔파미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미솔라 도레미솔라 도레미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연동을 시켜주는 거야. 당연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주로 위에 거는 많이 안 쓰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1, 2, 3, 4번을 많이 더 연습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또 찍을 거예요. 저번에도 찍었지만 더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멜로디라든가 아니면 오브리가토 그 다음에 어떤 프레이즈는 6번 줄과 5번 줄은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4번 줄을 이용한 것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오늘은 지난번에 배웠던 하루 20분 기타 실력을 최대한 빨리 늘게 하는 연습법에서 한 발 더 들어간 KGD 시스템하고 그 KGD 시스템과 함께 연동되어지는 펜타토닉 스케일을 종류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그거 연습하시면 거의 한 40분 정도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걸 한 달, 두 달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눈에 지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펜타토닉 스케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키에 맞는 C, F, G가 눈에 들어와요. KDC를 계속 연습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 눈이 떠져요. 아시겠죠? 꾸준히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꾸준히 하시는데 어떤 것을 먼저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을 잘 선택해서 잘 나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냐. 잘 나오지도 않고 작곡되어지도 않는 뭐 12개의 키 중에 엉뚱한 거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별 도움이 되진 않아요. 잘 나오지도 않는데 플랫이 막 대여섯 개 붙어있는 거 뭐하러 연습을 해요. 플랫 한두 개 붙어있는 거, 샵 한두 개 붙어있는 거, 그 다음에 샵이나 플랫이 없는 C나 A마이너를 연습을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C, F, G 요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번에는 하루 20분 기타 실력을 최대한 빨리 늘게 하는 연습, 그 다음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가지고 KDD 시스템을 적용해서 KDD 시스템과 연동되어지는 펜타토닉 스케일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자, 1번 루트, 그 다음 2번 루트일 때는 몇 번? 비파스를 불러 펜타토닉 4번. 그죠? 그 다음에 5번 루트일 때에는 솔라 불러 펜타토닉 5번. 3번 루트일 때는 라시도 불러 펜타토닉 1번. 그 다음에 1, 6 루트일 때는 시도레 불러 펜타토닉 2번. 그 다음에 4번 루트일 때는 레미파 불러 펜타토닉 3번.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쭉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타 실력이 늡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많이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내서 성심성의껏 달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여러분들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녹으면 분명 여러분들 기타 잘 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저도 영상 찍다 보면은 가끔씩 이게 저도 모르게 엇나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도록 제가 또 신경 써가지고 영상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표 잘 보시고 한번 그대로 참고해가지고 따라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항상 응원드리고 항상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저도 힘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 강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드립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도 많이 봐주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